신미선 학산나눔재단 이사가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학산나눔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신미선 이사는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산나눔재단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에 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학산나눔재단이 여태까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나눔재단에서 함께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들과 그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